공주 충청감령 측우기는 1837년 헌종 때 제작된 것으로 측우대는 없고 측우기만 전해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충남지역 감독 관청이었던 공주감령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1915년경 일본인 기상학자가 국외로 반출한 뒤 1971년 일본에서 환수되어 기상청이 보관해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상감령 측우대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높이 46cm의 장방형 석재로 원래 대구감령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면에 측우대 건륭 경인년 5월에 만들었다고 새겨진 명문을 통해 1770년 영조 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상감 측우대는 조선시대에 측우기를 올려놓고 강우량을 측정하던 것으로 지금은 대성만 남아있습니다. 목포 측우소 기상관측 기록물은 1904년 3월 25일 목포 연산동 제2 목포 임시관측소에서 공식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1963년까지 작성된 관측자료 4종입니다. 글씨를 쓴 사람은 알 수 없으나 그 필치로 보아 중국 장필과 미불의 글씨가 유행했던 조선 중후기의 글씨로 추정됩니다. 이 바위가 위치한 곳 역시 조선시대 문집 및 고지도에서도 확인되는 역사적 명소였습니다. 홍파동 홍남파가옥은 1930년대 독일 선교사가 지은 벽돌 서양식 건물을 작곡가 홍남파가 인수하여 살던 곳입니다. 홍남파의 대표곡들이 작곡된 곳이고 1930년대 서양식 주택의 특성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홍남파는 말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하였습니다.
딜쿠샤는 미국인 엘버트 테일러와 아내 메리 테일러가 1924년에 지은 집으로 산스크리트어로 기쁜 마음의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엘버트 테일러는 운산 금강의 광산 기술자였던 아버지를 따라 1897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광산업과 상업에 종사하였습니다. 1919년에는 AP통신사의 통신원으로 활동하며 고종의 장례와 3.1운동, 제암리 학살 사건 등을 취재하여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엘버트 테일러는 세브란스 병원 침상에서 발견한 3.1 독립선언서를 갓 태어난 아들의 침대 밑에 숨겨두었다가 일제의 눈을 피해 외신을 통해 전세계에 알렸으며 이를 계기로 조선의 한일 독립운동을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6개월간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수감생활을 거쳤습니다. 1942년에 조선 총독부의 강제 추방에 의해 미국으로 떠났던 엘버트 테일러는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그 유해는 1948년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혔습니다. 딜쿠샤는 1942년에 테일러 부부가 떠난 후 소유주가 바뀌고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면서 본래의 모습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에 아들 브루스 테일러가 딜쿠샤를 다시 찾으면서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딜쿠샤의 복원 사업을 진행하여 2021년에 시민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